바로 말해요. 아빠가 지휘했다. 무한도전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문장 공격. 상승을 초월한 요절복통 공격 따라다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게임 거꾸로 말해요. 아! 일단 말이죠, 이수영 씨, 오. 아하 게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워낙에 이런 게임 같은 걸 잘 못해요. 어? 네. 아마 이 자리만 군형이 뚫릴 거예요. 군형? 일단은 말이죠, 봉춘 양이 조금 여자 게스트 분들이 나오시면 조금 이저 관심들이 그 여자 게스트 분 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간혹 좀 삐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저 봉춘 양하고 이수영 씨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봉춘 씨. 네, 이수영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봉춘 씨. 굉장히 오버해서 인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더 밝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굴리지 않는다 이거야. 네네. 네.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뭐요? 저분 저랑 같은 미용해요. 어? 어? 같은 미용실 다니신다고요? 어디야? 거기 어디야? 싸게 하나 보다. 여러분들은 저분의 존재를 모르지만 네. 저는 저분의 존재를 알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왜요? 왜요? 너무나 아름다워. 이수영 씨보다 아름답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 아니 봉춘 양 지금 저 이수영 씨하고 같은 미용실 다니신다는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아 지금 웃고 있군요 안에서. 본인이 이수영 씨보다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사내 방송입니다. 봉춘 씨 주제 주세요. 네 이번 주제는 솔로 하면 생각나는 세 글자 단어입니다. 솔로 하면은 생각이 나는 세 글자. 가자, 가자. 음악 주세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방구석 아하 석구방 아하 소개팅 아하 팅계소 아하 외로움 아하 응노왜 아하 독신남 아하 남친독 아하 옆구리 아하 미구역 아하 축구인 아하 임부죽 아하 탕수주 아하 주소강 아하 외로움 아하 외로움 아하 외로움 아하 언제 나왔어요, 외로움? 저 이수영 씨. 외로움 여기서 했잖아요. 이 외로움이 나왔거든요. 내가 지금 자리를 옮기셔도 되고. 자리요? 네. 네. 마음대로. 정영돈 씨랑 박명수 씨랑 바꿀래요. 네네. 오호호호. 원하신다면. 어린 뚱보. 멋진 뚱보.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하는데? 방향 이쪽 방향.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가만두지 않아. 이쪽으로. 네 이번 주제는 커플 하면 생각나는 세 글자 단어입니다. 뮤직. 셋!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커플룩! 아하! 루플커! 아하! 러브샷! 아하! 첫부럽! 아하! 첫키스! 아하! 스키첫! 아하! 스킨십! 아하! 시킨습! 아하! 시킨습! 아하! 습! 아하! 스킨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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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인데 오늘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그래 하자 우리 이수영 씨한테 이수영 씨 노래 불러요 박수로 맞아줘도 괜찮아 정말 제가 이수영 씨를 많이 도우려 했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감사합니다 생유 러러러러러러 러러러러러 맞아줘도 괜찮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로써 이수영 씨는 동료 한 명을 잃었군요. 자 있는 자리 그대로 해서 방향을 반대로 가죠. 오늘 준비한 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노홍철 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방 단어 가도 됩니까? 아 뭐 그건 자유죠. 아 네, 게스트인데. 자 주제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중국집에 있는 것 세 글자 단어입니다. 아이고, 중국집에 있는 것 세 글자. 중국집. 자, 음악 주세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팔 박자 아하 제모팔 아하 숟가락 아하 라카숫 아하 젓가락 아하 라카젓 아하 잡채밥 아하 밥채잡 아하 우와. 음식점 아하 점심 아하 테이블 아하 구리태 아하 입가심 아하 심가임 아하 배달원 아하 원달배 아하 사장님 아하 님장사 아하 실장님 아하 님장실 아하 종업원 아하 원업종 아하 이낭수역 아하 철씨, 아니 웬일이세요? 이게 찾아왔다가. 아니 음식점에서 좀 배달 오신 거예요? 중국집에서? 아니. 의상이 맞아 가지고 왔습니다. 야, 그 그럼 나중에 찾아가 빨리 가. 네. 시철 씨 고마워요. 고마워. 야, 시철 씨가. 나 시철 씨. 누구세요?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야. 아니 근데 잠깐만. 그래. 지난 주에 말이죠. 이 저희 녹화가 끝나고 녹철 씨가 그. 우리 봉춘 양 네.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다고. 왜요? 저 남자 저도 남자 남자잖아요 남자 나 남자잖아. 왜 나 사랑하면 안 돼? 근데 충분히 웃겨요. 왜요? 나를 안 좋아해 나를 안 좋아해. 엄마가 나 이뻐해 주지 않더라고. 전화했다? 에이어 충봉 엄마 깜짝 놀리는 거야 깜짝 놀리는 거야. 네. 우리 너는 나는 보통 매일 일하는 편인데 너는 언제 쉬니? 이렇게 토요일이랑 일요일을 쉰대요. 어. 내가 토요일 날에 좀 스케줄 많아가지고 일요일 날 좀 한가하니까 우리 일요일 날 오붓하게 밥이나 먹을까? 그랬다? 아, 네. 오! 아, 일요일 날은 약속이 있어요. 그런 거야. 웃기잖아. 웃기지. 너는 약속이 24시간 있니? 그래서 내가 남는 여가 시간에 만나자고. 몇 시에 만날까? 그랬더니 계속 빼요. 네가 해치는 줄 알았나 보지. 내가 얘기했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네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왜 그렇게 마봉춘 씨를 뺐는지 한번 그래요. 봉춘 씨. 아니 동료끼리 식사도 할 수 있지. 왜 그쵸? 빼요? 봉춘 양. 사내 방송입니다. 야 수고만 이러는 시야 이런 시야. 여심은 네. 한 번 흔들림에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계속 아! 흔들은 계속해서. 그래요. 정말. 아니요. 그리고 말이야. 저 마봉춘 씨가 뭘 좋아하는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그렇죠. 해봐. 그래요. 봉춘 씨한테 한 번. 마봉춘 씨. 우리 경영식 어때? 응? 옥수수 부해. 네. 박명수 씨. 좋습니다. 어? 어? 그렇지? 좋아요. 여자들은 칼질하는 걸 좋아해. 야. 그러면은 진짜 노홍철 씨가 정중하게 한번 한번 해보세요. 웃지 마, 웃으면 안 돼. 진지하게. 진지하게. 남자답게. 눈을 좀 까라 밑으로. 눈을 좀 까라. 목소리 톤도 낮추시고. 아. 그 처음에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어. 자 시작.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남자 부드러워. 안 좋은 일 생각해. 안 좋은 일 생각해. 홍춘 씨. 경영식. 사기칠라 그러네 또. 봉춘 씨, 저 정말 봉춘 씨 마음에 있어요. 더 이상하다. 야, 제가 아니 그냥 너도 왜? 더 나쁜 듯해. 수영 씨 어때요? 사실 너잖아. 징그러워. 야 왜 왜요? 봉춘 씨 어때요? M B C. 저희 그러면은 형이 그러면 저 좀 미안한 얘긴데. 그 박명수 씨만 지금 밥 먹고 예, 생겼어요. 예. 경양식. 박명수 씨. 박명수 씨.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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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그렇지. 야. 야. 와.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너 조심해 마봉춘. 너 공채. 아이오브 살킹 우리 박명수 씨가 또 손을 들면서 손은 벌써 썰었는데. 아이오브 살킹. MBC 사장님이랑도 손이 다 있어. 아이오브 살킹. 너 새벽 뉴스를 뺀다 내가. 너 4시에 나와야 돼 여기. 어? 아이오브 살킹. 인생 거꾸로 한번 살아볼래? 아이오브 살킹. 아 지금 새벽 4시 뉴스 만든다 내가. 자, 알겠습니다. 새벽 4시. 자, 주저주시오.
네, 이번에는 주제 없이 세 글자 단어입니다. 그래, 왔어, 그래, 왔어.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내게 바라잖아. 아, 또. 뮤직 스타트!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둘, 셋, 넷. 굽주림, 아하. 민추옹, 아하. 디원복, 아하. 덕디딤, 아하. 덕디딤, 아하. 벅빔 벅디딤? 오,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이수영 씨가 투박이죠. 네. 한명 씨,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정현도 씨 한번 제가 그동안 말이죠. 그래요, 저희들이 당했잖아요. 이거 저 게임을 떠나서 너무 지금 한 번도 안 맞아. 방향은 이쪽. 와우. 방향은 이쪽입니다. 와우. 자, 벅주 씨. 나다 있어. 주제 주세요. 센 거 있어. 네, 이번에는 솔로 하면 생각나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 오, 솔로 있어? 네. 솔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 솔로 하면 생각나는 네 글자. 네 글자 어렵다. 자, 음악 주세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한, 둘, 셋, 넷! 곤충 채집, 아하! 곤충 채집, 아하! 집채 충분, 아하! 독수 공방, 아하! 야! 독수 공방으로! 아니 솔로하고 곤충 채집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예, 예. 저는요 여름에 솔로가 되면요 혼자 돌아다녀요. 예, 잠들이 자꾸 그래요 얘는. 가요계 연예계의 파브르예요. 아니 중요한 거는 제가 맞췄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와. 곤충 채집인데 솔로가 된다는 얘기죠. 야 이거 뭐 그러면 안 되는 게 없겠는데요. 그럼요. 이수영 씨 투박 제가 쓰리 막 좋아. 우리 이수영 씨하고 저하고 좀 자리를. 네. 또 뭘로 보내나? 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주제 주세요. 네 이번 주제는 커플하면 생각나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 커플 좋습니다. 오케이. 뮤직 스타트!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한 둘 셋 넷 전생연분 아하 9년 생촌 아하 위산 과다 아하 다 과.